잠깐 같이 기도드리겠습니다. 은혜와 사랑이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저희들을 한자리에 불러 모아주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비우며 또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또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뜻이 무엇인지를 배울 수 있게 해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이 시간 주 성령께서 우리 마음 가운데 역사해 주시고 우리 마음을 일깨워 주시고 또 주 안에서 득행할 것을 알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그리고 이 말씀들이 우리 마음속에 깊이 새겨질 수 있도록 역사해 주시옵소서. 그리고 앞으로 있을 동계수련회 준비하는 모든 손길에도 함께해 주시고 이번 동계수련회를 통해서 새해를 다짐하며 또 주님의 은혜를 되새기는 귀한 시간이 될 수 있도록 함께해 주시고 도와주시옵소서. 특별히 해외에 선교하는 그 모든 손길과 발걸음에 주님이 앞서 행해 주시고 주의 역사와 능력을 더욱 나타내 주옵소서. 이 시간 주 성령께서 함께해 주시고 도와주시기를 간절히 의지하오며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성경 오바댜 1장 찾으시겠습니다. 요나서 앞에 있습니다. 오바댜 1장 1285페이지입니다. 1285페이지 오바다 1장 1절 제가 읽겠습니다. 오바다의 묵시라. 주 여호와께서 에돔에 대하여 이같이 말씀하시니라. 우리가 여호와께로 말미암는 소식을 들었나니 곧 사자가 열국 중에 보내심을 받고 이르기를 너희는 일어날지어다. 우리가 일어나서 그로 더불어 싸우자 하는 것이니라. 여호와께서 가라사대 내가 너를 열국 중에 미약하게 하였으므로 내가 크게 멸시를 받느니라. 바위 틈에 거하며 높은 곳에 사는 자여, 내가 중심에 이르기를 누가 능히 나를 땅에 끌어내리겠느냐 하니 너의 중심에 교만이 너를 속였도다. 내가 독수리처럼 높여오며 별 사이에 깃들일지라도 내가 거기에서 너를 끌어내리라. 여호와가 나 여호와가 말하였느니라. 10절입니다. 내가 내 형제 야곱에게 행한 포악을 인하여 수욕을 입고 영원히 멸절되리라. 내가 멀리 섰던 날 곧 이방인이 그의 재물을 늑탈하며 외국인이 그의 성문에 들어가서 예루살렘을 얻기 위하여 제비뽑던 날에 너도 그들 중 한 사람과 같았었느니라. 내가 형제의 날 곧 그 재앙의 날에 방관할 것이 아니며 유다자손의 폐망하는 날에 기뻐할 것이 아니며 그 고난의 날에 내가 입을 크게 벌릴 것이 아니라 내 백성이 혼란을 당하는 날에 내가 그 성문에 들어가지 않을 것이며 혼란을 당하는 날에 내가 그 고난을 방관하지 않을 것이며 환난을 당하는 날에 내가 그 재물에 손을 대지 않을 것이며 사거리에 서서 그 도망하는 자를 막지 않을 것이며 고난의 날에 그 남은 자를 대적에게 붙이지 않을 것이니라. 네, 거기까지입니다. 네, 오늘 오바다 1장 1절 말씀에 에돔에 대해서 오바다가 하나님께 받은 말씀입니다. 이 말씀에 우리가 여호와께로 말미암는 소식을 들었나니, 이 말씀 속에 여호와께로 말미암는 소식을 들었다는 말씀이 나와 있습니다. 이걸 가지고 생각을 좀 해보겠습니다.
오바다서는 딱 한 장 있다는 거 아시죠? 딱 한 장. 성경이 아주 짧은 책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오바다서에 여호와께로 말미암는 소식을 들었다는 표현이 나와 있습니다. 여호와는 이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절대자, 바로 인간 역사를 주장하시는 그 절대자가 말씀하시는 그 소식을, 여호와께로서 오는 소식을 우리가 들었다. 참 놀라운 겁니다. 그 대학자 중에 한 사람, 그 칼 라일은 하나님께로부터 내려온 정답이 있다면 참 좋겠다 이런 얘기를 했는데요. 하나님께로 내려온 그런 소식이 있고 하나님께로 내려온 정답이 있다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런데 오바다 선지자는 우리가 여호와께로 말미암는 소식을 들었다. 신구약 성경 전체는 사실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보내준 직접적인 소식입니다. 여호와께로 말미암는 소식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이 성경 전체를 한마디로 여호와께서 우리에게 보내주신 소식이라고 할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창조주에게로부터 직접 소식을 들을 수 있다면 이건 정말 축복입니다. 그런데 선지자들은 하나님께 직접 들었고, 그리고 선지자가 받은 말씀을 우리가 또 듣고 있는 거니까 여호와께로 말미암는 소식을 직접 듣는 것하고 똑같다고 할 수 있습니다. 오바다는 무슨 소식을 들었을까요? 바로 에돔의 멸망에 대한 소식을 들은 겁니다. 하나님께로 오는 소식이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 중에 오바다는 이스라엘이 멸망하는 것을 보고 너무나도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에돔이 얼마나 그 비참하게 망할 것을 하나님께서 알려주신 말씀입니다. 이 오바다서에는 에돔의 멸망이 나와 있고 이스라엘은 심판을 받지만 하나님께서 궁극적으로 이스라엘을 회복시켜 준다는 말씀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오바다서에는 크게 두 가지 소식이 나와 있는데 에돔의 멸망과 이스라엘은 불순종함으로 심판을 받지만은 궁극적으로는 회복된다는 말씀입니다. 그리고 에돔은, 그리고 이제 오바다는 에돔의 멸망에 대해서 들으면서 에돔이 멸망하는 것처럼 만국이 심판을 받게 된다는 소식을 또 동시에 듣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15절에 만군의 여호와의 만국을 벌할 날이 가까웠나니, 에돔의 멸망은 전 세계 멸망의 그림자라고 얘기를 했던 겁니다. 자, 오바다 1장 10절 보시겠습니다. 이스라엘의 멸망을 보고 에돔이 너무나도 기뻐하는 것을 말하면서 이것이 중죄라고 표현을 했습니다. 10절에 내가 내 형제 야곱에게 행한 포악을 인하여 수욕을 입고 영원히 멸절되리라. 이삭이 에서와 야곱을 낳았는데 그 에서가 만든 나라가 에돔이란 나라고, 그 야곱을 통해서 나타난 나라가 바로 이스라엘입니다. 사실 형제 국가인데, 형제 국가이면서도 이스라엘 민족이 망하는 것을 보고서 그렇게 조화를 하고 대대로 이스라엘 민족을 괴롭힌 곳이 에돔입니다. 그래서 여기에 내가 내 형제 야곱에게 행한 포악을 인하여 내가 수욕을 입고 영원히 멸절되리라. 내가 멀리 섰던 날 곧 이방인이 그의 재물을 득탈하며 외국인이 그의 성문에 들어가서 예루살렘을 얻기 위하여 제비뽑던 날에 너도 그들 중에 한 사람 같았느니라. 너희들은 형제 국가인데 이스라엘이 약탈을 당할 때 어떻게 같이 동참해서 같이 약탈할 수 있느냐, 그리고 이스라엘 민족이 망하는 것을 보고 어떻게 방관할 수 있느냐, 그렇게 지금 책망하고 있는 겁니다. 12절에 내가 형제의 날 곧
그의 그 재앙의 날에 방관할 것이 아니며, 형제 국가인데 망하는 걸 보면은 슬퍼하고 탄식해야 될 텐데 방관을 했다는 겁니다. 유다 자손의 패망하는 날에 기뻐할 것이 아니며, 기뻐했던 겁니다. 그 고난의 날에 내가 입을 크게 벌릴 것이 아니라, 하하 잘 망했다, 이스라엘 망하는 걸 보니까 속이 후련하다, 이런 식으로 이제 말을 함부로 크게 불렸다는 겁니다. 내 백성이 혼란을 당하는 날에 내가 그 성문에 들어가지 않을 것이며, 혼란을 당하는 날에 내가 그 고난을 방관하지 않을 것이며, 혼란을 당하는 날에 내가 그 재물에 손을 대지 않을 것이며, 이스라엘이 멸망할 때 방관하고 심지어 같이 약탈하고, 이제 세상에 그럴 수가 있느냐. 그래서 이스라엘을 대대로 괴롭히고 이스라엘이 망하는 것을 방관하고 또 그 망하는 것에 같이 동참해서 약탈하고 뺏어가고, 이스라엘 민족에 피난한 사람이 있으면 피난한 사람을 오히려 붙잡아서 적에게 넘겨주고.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오바다 선지자를 통해서 에돔에 대한 멸망의 소식을 알려준 겁니다. 그래서 여기 오바다 1장 1절에 오바다의 묵시라, 주 여호와께서 에돔에 대하여 이같이 말씀하시니라, 우리가 여호와께로 말미암는 소식을 들었나니. 하나님께로부터 직접 소식이 내려왔는데, 2절, 여호와께서 가라사대 내가 너를 열국 중에 미약하게 하였으므로 내가 크게 멸시를 받느니라. 하나님 백성을 크게 멸시를 하고 하나님 백성을 학대하고 망하는 것을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그 에돔이 크게 멸시를 받고 궁극적으로 소돔 고모라처럼 완전히 황폐하게 될 것을 하나님 말씀하신 겁니다. 3절, 바위 틈에 거하며 높은 곳에 사는 자여, 내가 중심에 이르기를 누가 능히 나를 땅에서 땅에 끌어내리겠느냐 하니, 너의 중심의 교만이 너를 속였도다. 내가 독수리처럼 높이 오르며 별 사이에 깃들일지라도 내가 거기서 너를 끌어내리라. 나 여호와가 말하였느니라. 여기에 이 바위 틈에 거하며 높은 곳에 산다는 이 진술이 맞습니다. 이 에돔이라는 나라는 여기 이제 높이가 사면이 전부 다 바위로 되어 있는 나라입니다. 그래서 여기 바위 틈에 거하며, 대부분 에돔이라는 나라는 이 바위에다 굴을 팔고 사람들이 파고 생활을 했습니다. 그리고 높이가 한 400척이니까 한 133미터 정도 됩니다. 그래서 이 고대 세계에 대포가 없는 시절에는 에돔은 정말 남공불락입니다. 그리고 중앙에는 작은 강이 흐르고 출입구는 한 군데밖에 없고, 거기에는 그 출입구 한 곳인데 이 길이가 3리 정도가 되고 폭은 3-4미터밖에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폭이 3-4미터밖에 안 되는데 3리 정도 되는 그 이제 그쪽으로 들어오려면은 위에서 막 돌만 굴려도 들어올 수 없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는 맹인 5명으로도 성을 지킬 수 있다는 그런 얘기가 있을 정도로 저기 들어올 수 있는 방법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교만에 그걸 달렸던 겁니다. 그래서 바위 틈에 거하며 높은 곳에 사는 자여, 내가 중심에 이르기를 누가 능히 나를 땅에 끌어내리겠느냐 하니, 너의 중심에 교만이 너를 속였도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내가 독수리처럼 높이 오르며 별 사이에 깃들을지라도, 하나님은 별 사이에 깃들어도 하나님은 끄집어 내릴 수 있는 분인데, 기껏 해봤자 높이가 133미터 정도밖에 안 되는데 그러니까 높은 데 있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별 사이에 깃들어도 끄집어 내리는데 133미터, 그 아무것도 아닌데
자신들은 절대 망하지 않을 거라고 생각했던 겁니다. 그래서 이 에돔이라는 나라가 철저하게 망하는 것을 성경에서 말씀을 했던 겁니다. 그리고 성경대로 실제로 망했습니다. 그래서 우리 오늘 여기에 여호와께서 여호와께로 말미암는 소식이라는 제목으로 조금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하나님께로부터 직접적으로 소식이 계속 내려오고 있습니다. 오바다는 그 옛날에도 에돔이 번창할 때 에돔의 멸망을 미리 봤습니다. 또한 전 세계의 멸망도 미리 봤던 겁니다. 노아는 그 노아 당대 사람들이 아까운 데 빠져들어갈 때 노아는 하나님께로부터 직접적으로 소식을 들었습니다. 전 세계를 물로 심판 내리겠다는 소식을 하나님께로부터 들었고 그래서 하나님 명령에 따라서 방주를 만들었고 홍수를 피할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소돔 고모라 멸망에 대한 소식을 누가 제일 먼저 들었습니까? 소돔 밖에 살고 있는 아브라함이 먼저 들었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천사가 가서 소돔 고모라가 멸망한다는 사실을 롯에게 알려줬던 겁니다. 구약의 선지자들은 하나님께로부터 직접적으로 소식을 들었습니다. 이 선지서 여기 이제 선지자들이 쓴 예언서들 보면은 이스라엘이 범죄할 때 이스라엘이 어떻게 멸망한다는 소식을 들었던 겁니다. 그리고 이스라엘을 심판한 이후에 이스라엘을 괴롭게 하는 주변 나라들이 어떤 식으로 심판받을 것을 또 하나님께로부터 직접 들었습니다. 에스겔 선지자 같은 경우는 먼 훗날 러시아가 주변 나라 대동하고 이스라엘 친다는 소식을 들었잖아요. 예레미야서 읽어보면은 예레미야는 이스라엘이 망하고 난 이후에 주변 나라들이 어떤 식으로 멸망할 것을 자세하게 기록을 했고 그대로 됐습니다. 이사야 10장에 보면은 이사야 선지자는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멸망시키기로 작정하신 것을 만군의 여호와께로부터 직접 들었다고 했습니다. 찾아볼까요? 여기에 이사야 10장 보시겠습니다. 22절 21절 22절 제가 읽겠습니다. 남은 자 곧 야곱의 남은 자가 능하신 하나님께로 돌아올 것이라. 이스라엘이여 내 백성이 바다의 모래 같을지라도 남은 자만 돌아오리니 넘치는 공의로 회멸이 작정되었음이니라. 이미 작정되었은즉 주 만군의 여호와께서 온 세계 중에 끝까지 행하시리라. 이스라엘 민족이 이스라엘 땅에 돌아오는 이유가 있습니다. 남은 자 곧 야곱의 남은 자가 전능하신 하나님께로 돌아올 것이라. 이스라엘 민족이 돌아오는 걸 보고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7년 혼란 속에 이스라엘 남은 자가 구원을 받습니다. 왜 이스라엘을 회복시키냐 하면은 넘치는 공의로 회멸이 멸망이 작정되었습니다. 이사야 24장에는 이 지구가 완전히 공허하게 되고 완전히 황무하게 되리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다고 했습니다. 노아 홍수 전에 많은 사람이 살고 있었는데 세계적인 홍수가 싹 지나가니까 살은 사람은 8명밖에 없습니다. 그 땅을 완전히 공허하고 그리고 황무하게 하신 거예요. 지금 지구상에 74억의 사람이 살고 있는데 하나님께서 이 지구를 완전히 공허하게 하고 공허라는 것은 청소가 되어서 아무것도 없는 거죠. 텅 빈 겁니다. 완전히 공허하게 할 것이다. 지구가 텅 빈 그런 일이 앞으로 벌어진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성경은 여호와께로부터 오신 직접적인 소식인 거예요. 노아가 물로 인해서
전 세계가 멸망한다는 소식을 들은 것처럼 우리도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께로부터 직접 듣고 있습니다. 사도들은 예수님에게로부터 직접 세상의 종말에 대한 얘기를 들었습니다. 우리도 이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전 세계를 불로 심판드린다는 소식을 지금도 듣고 있는 겁니다. 노아 홍수 때는 물고기는 다 안 죽었습니다. 앞으로는 바다의 고기까지 다 죽을 것이라고 성경이 말씀하고 있잖아요. 그리고 그 멸망이 점점 다가오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성경 스바냐 1장 보시겠습니다. 1장 2절 1306페이지입니다. 여호와께서 가라사대 내가 지면에서 모든 것을 진멸하리라. 내가 사람과 짐승을 진멸하고 공중의 새와 바다의 고기와 거치게 하는 것과 악인들을 아울러 진멸할 것이라. 내가 사람을 지면에서 멸절하리라. 나 여호와의 말이니라. 얼마나 이게 무시무시한 얘기입니까? 이것은 하나님께로부터 직접 받은 소식입니다. 내가 지면에서 모든 것을 진멸하리라. 내가 사람과 짐승을 진멸하고 공중의 새와 바다의 고기, 요한계시록 16장에 보면은 앞으로 바다의 고기도 다 죽습니다. 요한계시록에서 7년 논란 속에서 일곱 인의 심판 때 4분의 1이 죽고 일곱 나팔 심판 때 3분의 1이 죽고 일곱 대접 심판 때 거의 다 죽는데 일곱 대접 심판 때 바다가 죽은 자의 피같이 되고 물고기들이 다 죽는다고 되어 있잖아요. 거치게 하는 것과 악인들을 아울러 진멸할 것이라. 내가 사람을 지면에서 멸절하리라. 나 여호와의 말이니라. 정말 무시무시한 소식입니다. 세상 멸망 이 소식을 들을 뿐 아니라 우리는 최후의 심판이 있다는 소식도 듣고 있습니다. 그리고 사도 요한은 최후의 심판 장면을 요한계시록 20장에서 봤습니다. 그리고 구원받지 아니한 사람들이 심판대 앞에서 심판 모습, 받는 모습을 봤고 그리고 누구든지 성경책에 기록되지 못한 자는 불못에 던지우더라. 불못에 던져지는 것도 미리 봤습니다. 지옥이 기다리고 있다는 소식도 듣고 있습니다. 그런데 오바다는 이스라엘의 멸망과 만국의 멸망을 본 동시에 그 이스라엘은 불순종한 죄로 망했지만은 이스라엘이 회복된다는 소식을 들었습니다. 우리 시대에 이스라엘 민족이 실제로 회복이 됐습니다. 오바다는 이스라엘의 축복을 미리 받습니다. 축복을 받을 거라는 소식을 들었는데 그걸 실감하는 시대가 우리 시대입니다. 우리도 지금 성경을 통해서 성경을 배울 때마다 여호와께로 말미암는 소식을 듣는 사람들인 겁니다. 이 세상에 소식이 참 많잖아요. 아이고 우리 집 아이가 상을 타왔습니다. 얼마나 좋아요. 그런데 이웃집 아이도 상을 탔다는 겁니다. 그런데 전교생이 다 똑같은 상을 받았다는 거예요. 별로 좋아할 게 없죠. 우리가 이제 뉴스를 통해서도 많은 소식을 듣고 이제 우리 시대 정말 정보의 송시 시대입니다. 그래서 많은 걸 정말 듣는 시대입니다. 제가 한 비디오에 보니까 이런 게 나오더라고요. 쥐를 실험을 하는데 쥐가 먹고 싶은 거지 않습니까? 100% 먹이니까 2년 살더라 그 말입니다. 그리고 이제 75%를 먹이니까 2년 반 살고 50%를 먹이니까 3년 살고
25% 먹으니까 영양실조로 빨리 죽더라 그 말입니다. 그래서 먹고 싶은 거 시큼 먹으면 먹는 사람하고 조금 덜 먹는 사람하고 소식하는 사람, 소식하는 사람이 오래 사는 것 같아요. 그런데 너무 적게 먹으면은 빨리 죽습니다. 그러니까 적당하게 먹어야 되는 거예요. 자, 근데 우리 시대는 정보의 홍수 시대입니다. 너무나도 많은 소식을 듣고 있는 시대입니다. 우리가 생활 살아가면서 자녀가 태어났다는 소식도 듣고, 친척이 왔다는 소식도 듣고, 친구 왔다는 소식도 듣고, 뭐, 과거에는 전쟁이 온다는 소식 같은 것도 듣고, 갑자기 부모가 돌아가셨다는 소식도 듣고, 어떤 데는 자식이 죽었다는 소리도 듣잖아요. 그리고 자녀가 합격했다는 소식도 듣고, 남편이 승진했다는 소식도 듣고, 여러 종류의 소식을 듣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냥 들어서 그냥 넘길 소식이 너무나도 많은데, 여호와께로 말미암는 소식은 이거는 반드시 들어야 되는 겁니다.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그렇게 말씀하셨는데, 우리가 매번 설교를 들을 때마다 여호와께로 말미암는 소식을 듣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듣되 귀를 기울이고 간절하게 들어야 됩니다. 우리는 지금 성경이 이루어지고 있는 소식을 듣고 있습니다. 지금 성경의 예언이 성취되는 것을 매번 듣는, 성경이 이루어지고 있다는 소식을 듣는 아주 놀라운 시대입니다. 우리 한 세대 전만 하더라도 이스라엘이 회복될 거라는 소식을 들었지만은 실감 못하잖아요. 그런데 우리는 지금 이스라엘이 회복된 것을 실감하는 시대입니다. 이스라엘이 세상 꼭대기 올라간다는 소식을 들었는데 그게 이제 현실화된 걸 우리가 보는 겁니다. 이스라엘 바다에 풍부가 돌아온다 그랬는데 이스라엘 앞바다에 사우디아라비아만큼 석유가 많이 매장됐다는 소식을 듣고 있잖아요. 사해 바다가 보물창고라는 소식도 듣고 있고, 이스라엘이 세계 돈줄을 다 잡았다는 소식도 듣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얼마 안 있으면은 표를 받게, 오른손님의 표를 받게 된다는 소식도 듣고 있는 거예요. 우리는 많은 소식을 듣고 있습니다. 성경에는 흉한 소식도 많이 있는 동시에, 두려운 소식도 많은 동시에 좋은 소식도 많이 있습니다. 아담 하와가 범죄한 이후에 아담 하와에게 제일 좋은 소식이 무엇일까요? 하나님께서 여자의 후손 예수님 보내주신다는 소식은 아담 하와, 아담에게 가장 기쁜 소식이었습니다. 그리고 아담이 범죄한 이후에 하나님께로부터 직접 들은 소식이 뭐예요? 내가 여자의 후손 예수님 보내준다는 약속, 그 소식이 가장 기쁜 소식이었습니다. 그래서 자기 아내 이름을 하와라고, 생명이라고 지었습니다. 우리가 범죄로 죽음이 왔는데 아내 이름을 하와로 지은 이유는, 생명으로 지은 이유는 바로 여자의 후손 통해서 그리스도가 온다는 걸 믿었기 때문에 그렇게 지었습니다. 구약시대 사람들이 간절히 바랐던 것이 무엇일까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계속적으로 알려준 소식이 무엇일까요? 바로 메시아가 온다는 소식인 겁니다. 구약은 그리스도가 오신다는 소식입니다. 여자의 후손을 통해서 오실 것이다, 아브라함 통해서 오실 것이다, 다윗 통해서 오실 것이다, 설명이 쭉 남아있잖아요. 그래서 그리스도가 오신다는 소식이 구약시대 때 가장 기쁜 소식이고 중요한 소식이었던 겁니다. 이사야 40장 보시겠습니다. 이사야 40장 9절.
아름다운 소식을 시온에 전하는 자여, 너는 높은 산에 오르라. 아름다운 소식을 예루살렘에 전하는 자여, 너는 힘써 소리를 높이라. 두려워 말고 소리를 높여 유다의 성읍들에게 이르기를 너희 하나님을 보라 하라. 예수님 보시기에 700년 전에 아름다운 소식이라고 했습니다. 아름다운 소식을 시온에 전하는 자여, 너는 높은 산에 오르라. 아름다운 소식을 예루살렘에 전하는 자여, 너는 힘써 소리를 높이라. 두려워 말고 소리를 높여 유다 성읍들에게 이르기를 너희 하나님을 보라. 하나님이 육체 입고 오신다는 겁니다. 그런데 지금부터 2000년 전에 정말 하나님이 사람이 되신 겁니다.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너희 하나님을 보라. 예수님 말씀하시기를 나를 본 자는 아버지를 봤다고 했습니다.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이 실제로 육체를 입고 오신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탄생하셨을 때 천사들이 예수님의 탄생을 알렸습니다. 이 기쁜 소식을 전하라고 보내심 받은 자라고 했습니다. 천사가. 그리고 예수님 탄생했다는 소식은 가장 기쁜 소식이었던 겁니다. 누가복음 1장 보시겠습니다. 1장 19절 2장 10절을 보시겠습니다. 2장 10절 2장 10절 제가 읽겠습니다. 천사가 이르되 무서워 말라. 보라, 내가 온 백성에게 미칠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을 너희에게 전하노라. 오늘날 다윗의 동네에 너희를 위하여 구주가 나셨으니 곧 그리스도 주시니라. 여기에 천사가 온 백성, 모든 백성에게 미칠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을 전하노라. 여기에 수식어가 많이 붙어있죠. 큰 기쁨의 좋은 소식. 다윗의 동네에 너희를 위해서 구주가 나셨으니 곧 주 그리스도라. 그리스도 주시니라. 세상에서 하나님이 사람에게 전해주는 제일 크고 중요한 소식이 뭡니까? 그리스도가 오셨다는 겁니다. 세례 요한은 백성에게 좋은 소식을 전했다고 했습니다. 누가복음 3장 18절에 그리 나와있죠. 한번 찾아봅시다. 3장 18절 또 기타 여러 가지로 권하여 백성에게 좋은 소식을 전하였으나 세례 요한은 그리스도를 증거하기 위해 부르심 받은 사람입니다. 그래서 좋은 소식을 전했다. 그리스도가 오셨는데 바로 구약 약속하신 바로 이 예수가 바로 성경에 기록된 바로 그 그리스도라는 걸 딱 증거한 겁니다. 그래서 이것을 좋은 소식을 전했다고 표현을 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실제로 세상에 오셔서 3년 반 동안 공생애 하시면서 정말 좋은 소식을 전하신 겁니다. 이사야 찾아보시겠습니다. 61장 61장 1절입니다. 누가복음 4장에도 이 말씀이 인용되어 있습니다.
61장 1절 주 여호와의 신이 내게 임하셨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내게 기름을 부어사 가난한 자에게 아름다운 소식을 전하려 하심이라. 나를 보내사 마음이 상한 자를 고치시며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갇힌 자에게 노임을 전파하며 여호와의 은혜의 해와 우리 하나님의 신은혜를 전파하여 모든 슬픈 자를 위로하되. 누가복음 4장에도 이 말씀이 그대로 인용되어 있습니다. 주 여호와의 신이 내게 예수님에게 임하셨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내게 기름을 부어사 가난한 자에게 아름다운 소식 복음을 전하게 하려 하십니다. 그래서 나를 보내사 마음이 상한 자를 고치시며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갇힌 자에게 노임을 전파하며. 예수님은 복음을 전하기 위해 오셨습니다. 그래서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저희 것이며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위로를 받을 것이며. 예수님이 오셔서 영혼을 고쳐주고 사탄에게 포로가 된 사람, 죄에게 포로가 된 사람에게 실제로 자유를 선포하셨고 해방시켜 주셨던 겁니다. 그래서 사복음서는 기쁜 소식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인다는 것은 여호와께로는 소식에 귀를 기울인 겁니다. 그래서 여호와께로는 소식을 귀를 기울이고 잘 들어서 우리도 이제 구원을 받게 된 거잖아요. 자, 예수님 공생애 당시에 제일 좋은 소식이 뭘까요? 예수님이 지나가신다. 이게 가장 좋은 소식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여리고로 지나가실 때 소경거지 바디메오, 그 당시에 그 여리고에서 제일 불쌍한 사람이 소경거지 바디메오입니다. 거지인 것도 불행인데 소경이니까 얼마나 더 불행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 소경거지 바디메오에게 제일 좋은 소식이 뭘까요? 그리스도가 지나가신다. 이게 가장 좋은 소식이고, 그래서 자기 생애 속에서 처음으로 가장 간절하게 부르짖었던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만났고 눈을 뜨게 되고 그래서 거지 신분에도 탈피가 된 거예요. 여리고는 죄악의 도성이고 소경 거지 바디메오가 우리 모습이거든요. 우리는 구원받기 전에 영적으로 소경이고 영적으로 거지입니다. 재산을 아무리 소유하고 있어도 죽을 때 아무것도 못 가져가니까 거지지 않습니까? 그런데 예수님을 만나서 구원받았을 때 영혼의 눈에 띄어지고 이제 구원받은 그때부터 살아가는 모든 것은 영원히 남는 거니까 거지 신분을 탈피하게 된 거예요. 그래서 아무것도 없는 자 같으나 모든 것을 가진 자로다. 예수님 당시에 예수님이 지나간다는 소식이 제일 좋은 소식입니다. 12해를 혈류증으로 앓던 여인도 예수님 지나간다는 소식이 제일 좋은 소식인 거예요. 키가 작은 삭개오, 예수님이 지나가신다. 삭개오에게 그 제일 좋은 소식입니다. 뽕나무 위에 올라가서 예수님 누군가 봤지 않습니까? 그래서 예수님이 삭개오야 내려와 하시니까 삭개오가 즐거워하면서 내려와서 예수님을 자기 집에 영접했습니다. 삭개오는 예수님을 만남으로써 생각이 바뀌었습니다. 그가 부자였습니다. 돈이 전부인 줄 알고 악착같이 모았는데 예수님 만나고 난 이후에 생각이 바뀌었습니다. 내가 내 소유의 절반을 가난한 사람에게 주겠습니다. 예수님 만나자마자 그 사람 생각이 바뀌었습니다. 마음이 바뀌었습니다. 마음에 예수님 만나고서 마음이 즐거워했잖아요. 그리고 그 마음 속에 평강이 찾아왔습니다. 기쁨이 찾아왔어요. 그리고 이 삭개오는 예수님을 만남으로써 마음이 바뀌어서 내 소유의 절반을 가난한 사람에게 주겠습니다. 이웃에게 마음을 닦고 살았는데 예수님 만나서 이웃을 향해서 마음이 열리게 되잖아요. 그 행동이 바뀌어서
주님 말씀대로 자기 말한 대로 실제로 가난하면 좋습니다. 안 줬으면 성경에 기록될 리가 없어요. 그리고 구원이 이 집에 이르렀다고 했습니다. 그 집안도 바뀌게 된 거예요. 이 세상에서도 가장 좋은 소식이 뭘까요? 예수님이 지나가신다. 이게 제일 좋은 소식입니다. 전도집회할 때 예수님이 지나다니시잖아요. 그래서 인생에서 예수님이 지나가신다 제일 좋은 소식인데, 예수님과 연결된 사람, 그 사람은 정말 복받은 사람인 겁니다. 우리는 복음을 가지고 있습니다. 하늘에서부터 내려온 직접적인 소식을 우리가 지금 듣고 있는 겁니다. 성경 잠언 15장 보시겠습니다. 15장 30절 눈에 밝은 것은 마음을 기쁘게 하고 좋은 기별은 좋은 소식은 뼈를 윤택하게 하느니라. 좋은 기별, 좋은 소식은 뼈를 윤택하게 하느니라. 가장 좋은 기별이 뭘까요? 소식이 뭘까요? 그리스도께서 오셔서 나 같은 죄인을 위해서 죽어주셨고 그분이 부활하셨다. 내 죄를 대속하시고 내 죄를 다 처리하셨다. 이것만큼 뼈를 윤택하게 하는 소식은 없습니다. 잠언 25장 25절 먼 땅에서 오는 좋은 기별은 목마른 사람에게 냉수 같으니라. 먼 땅에서 오는 좋은 기별은 목마른 사람에게 냉수 같으니라. 가장 멀리에서 지구상에 온 소식이 있습니다. 바로 그게 복음인 거예요. 그것만큼 사람 마음을 시원하게 하는 소식이 없습니다. 아, 당신 복권에 당첨됐습니다. 그 좋은 소식 같지만은 복권에 당첨돼가지고 망한 사람 많잖아요. 오히려 복권에 당첨 안 됐으면 좋았을 텐데 당첨돼가지고 가정적으로 망한 사람도 여럿이 있습니다. 진짜 좋은 소식은 따로 있는 거예요. 복음인 겁니다. 우리가 저 세상에 살면서 복음을 하나님께로부터 들었고 성령의 도우심으로 복음이 믿어졌다는 이것은 가장 복이 있는 겁니다. 시편 89편 보시겠습니다. 89편 15절 즐거운 소리를 아는 백성은 유복한 자라. 여호와여, 저희가 주의 얼굴빛에 다니며. 즐거운 소리를 아는 백성은 복이 있는 자라. 즐거운 소리, 이같이 큰 구원, 그리스도를 발견한 사람, 즐거운 소리, 복음을 참으로 아는 사람은 복이 있는 사람인 겁니다. 인생에서 복음을 깨우쳤다, 이것만큼 인생에서 중요한 것은 없습니다. 우리 인생에서 제일 중요한 소식이 무엇이에요? 우리가 살면서 소식을 많이 들어왔잖아요. 들어왔는데 세상의 소식이 아니라 하나님께로부터 온 소식을 들어서 내가 구원을 받게 됐다, 이거보다 더 큰 건 없는 겁니다. 마취제를 발견한 사람, 제임스 심포슨이라는 사람에게 어떤 사람이 물었습니다. 당신 생애 속에서 제일 큰 발견은 뭡니까? 마취제를 할 줄 알았는데 마취제가 아니고, 내 인생에서 제일 큰 발견은 내가 죄인이라는 사실이고, 그리고 그 그리스도께서 나의 구세주라는
그 사실을 깨우친 이것이 인생에서 최대의 발견이다. 우리 인생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런데 조금 다른 것으로 생각해 봅시다. 이제 우리는 여기 이제 구원받은 사람들이 모이잖아요. 구원받은 사람들은 하나님께로 오는 소식을 귀담아 잘 들어야 됩니다. 우리 지금요, 지금 소식이, 뉴스를 또 가장 많이 듣는 시대가 우리 시대잖아요. 소식을 많이 듣는데, 하나님께로 오는 소식은 정말 귀담아 잘 들어야 됩니다. 성경에서 하나님 주시는 소식은 필요하니까 주시는 소식인 거예요. 거듭난 성도에게 주시는 소식이 있는데, 저도 이제 구원받고 난 이후에 주님이 내 죄를 처리했다는 소식, 정말 가장 좋은 소식이었잖아요. 그리고 그 다음에는 구원을 받은 사람은 결코 멸망하지 않는다. 그것이 구원받고 난 이후에 성경에 그렇게 되어 있으니까 얼마나 좋은지요. 주님 피로 구원받은 사람, 하나님 자녀가 된 사람은 절대로 멸망하지 않는다. 그 하나님 자녀는 불순종할 때 징계는 받아도 멸망은 없다. 징계가 없으면 사생자여 참마들이 아니니라. 하나님 자녀는 멸망하지 않는다는 그 사실, 그리고 한 번 들어오신 성령은, 신약시대 성령은 보증으로 들어오셨기 때문에 다시 나가지 않는다는 그 사실, 그 사실을 확인할 때 얼마나 좋은지요. 성경에 명백히 그렇게 되어 있구나. 만일 구원받아서도 이뤄질지도 모른다는 그런 식으로 되어 있으면은 저도 여기 없을지도 모릅니다. 근데 구원받은 하나님 자녀는 주님께서 피로 값주고 사는 사람을 놓치지 아니하시고 그를 끝까지 인도해 준다는 그 사실을, 그걸 성경으로 확인하니까, 너무 확실하니까 그게 열심히 살게 되는 활력소가 되고, 넘어지면 일어나는 힘을 또 만들어주고, 아모스 5장에서는 하나님이 만국을 재진하시는데 그 한 알갱이도 땅에 떨어지지 아니하리라. 그가 알갱이라면, 생명을 소유한 사람이라면 하나님이 한 알갱이라도 떨어지지 아니하고 천국 창고로 데려간다, 그 말입니다. 그게 너무나도 복된 좋은 사실이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로 오신 소식이 있는데, 성경에서 봅니다. 자, 한번 고린도전서 10장 봅시다. 고린도전서 10장 13절 사람이 감당할 시험 밖에는 너희에게 당한 것이 없나니 오직 하나님은 미쁘사 너희가 감당치 못할 시험 당함을 허락지 아니하시고 시험 당할 즈음에 또한 피할 길을 내사 너희로 능히 감당하게 하셨느니라. 이 바울 사도가 하나님께로부터 직접 받은 말씀입니다. 지금 여호와께서 직접 말씀하신다면 지금도 이거하고 똑같이 얘기하십니다. 여기 사람이 구원받은 사람입니다. 구원받은 사람이 감당할 수 있는 시험밖에는 너희에게 당한 것이 없다. 오직 하나님은 미쁘사 참되고 진실하사 너희가 감당치 못할 시험당함을 허락지 아니하시고 시험당할 즈음에 또한 피할 길을 내사 너희로 능히 감당하게 하셨느니라. 어떤 그림에 마귀와 한 청년이 이제 채스를 두고 있는데, 이제 그 청년이 만일 이제 지면은 자기 영혼을 빼앗기는 겁니다. 그런데 외통수에 딱 걸린 거예요. 그래서 아주 새파랗게 질려있는 그 그림인데,
채설을 가장 잘 뜨는 사람이 그 그림을 딱 보면서요, 젊은이 걱정하지 말게, 피할 길이 있네. 그림 그리는 사람도 빠져나올 수 없다고 생각했는데 가장 잘 두는 사람은 빠져나올 길이 또 있는 거예요. 자, 하나님께서는 구원 받은 사람에게 감당할 수 있는 범위 내에서 시험을 주시고 내게 정말 시험이 주어지면은 이길 힘을 주시든지 피할 길을 주시든지 한다는 이 말씀이 이게 진리입니다. 사실인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을 할 때 홍해 바다가 앞에 놓여 있었습니다. 뒤에는 애집트 군대가 쫓아오고 앞에는 홍해 바다가 있고 진퇴양난인데 주님이 요단강을 홍해 바다 갈라주셨잖아요. 요단강도 갈라주셨습니다. 사울이 다윗을 그렇게 죽이려고 할 때 하나님이 다윗을 어떻게 했는지 아시죠? 항상 피할 길을 열어주셨잖아요. 피할 길이 있습니다. 완전히 사방이 막혔는데 하나님이 위에서 취하사 건져내셨다. 그래서 이 구절이 생을 살아가면서 구원받은 그리스도인에게 이건 하나님이 직접 주신 소식이기 때문에 이 말씀을 꽉 붙잡고 살아가면은 인생에 여러 가지 시험과 어려움이 있을 때 항상 소망이 되는 겁니다. 저는 구원받고 난 이후에 이 말씀이 정말 위로가 많이 됐습니다. 그래서 어려움을 딱 당할 때마다 코너에 몰릴 때 사방이 완전히 막힐 때 우리 주님께서 말씀하시기를 피할 길 주신다고 하셨잖아. 그래서 조금만 참고 견디면 뭐가 있습니까? 피할 길이 있어요. 네, 하나님 말씀이니까. 그리고 하나님께로 온 소식을 또 한번 봅시다. 여기에 로마서 8장 28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자, 이 말씀은 너무나도 중요한 구절입니다. 우리가 알거니와 확신입니다. 바울 사도가 확신 있게 말하잖아요. 우리는 확실히 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여기에 참 성도의 특징이 바로 하나님을 사랑하는 겁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없다면 구원받았다는 말이 거짓말입니다. 누구든지 주를 사랑하지 아니하거든 저주를 받을지어다. 주께서 임하느니라. 구원받을 때 십자가의 사랑이 성령으로 말미암아 이게 심어지기 때문에 하나님의 사랑이 마음에 부음받았기 때문에 구원받은 모든 사람의 공통점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겁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 우리는 불러내심을 받은 자들입니다. 특별한 목적을 위해서 불러내심을 받은 거예요. 아들의 형상을 본받게 하기 위해서 불러내어진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뜻대로 부르심을 받고 주님의 뜻 가운데 살아가는 사람, 그 사람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함께 어우러져서 선을 이루느니라. 이 말은 맞습니다.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그래서 요셉의 생애 속에서 요셉이 정말 하나님을 잘 섬기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10명의 형들에게 미움받아서 이집트로 팔려갑니다.
그래서 보디발 집에서 얼마나 고생했습니까? 그런데 거기에서 또 보디발 아내 때문에 동침 안 하는 그것 때문에 억울한 누명 쓰고 깊은 감옥까지 들어가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나중에 하나님이 거기에서 끄집어내시고 그를 총리 대신으로 만드셨습니다. 자, 요셉이 하나님의 뜻 가운데 걸어갈 때 요셉이 겪은 것, 자기 형들이 자기를 배반해서 에집트 팔아먹을 때 얼마나 고통스러웠겠어요. 그런데 나중에 돌이켜보면은 그 사건도 필요했던 겁니다. 억울한 누명을 쓰고 감옥에 들어갔는데 시간 지나면 그것도 필요했어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주님 뜻이 이루어졌습니다. 모든 것 함께 이루어졌습니다. 엘가나에게 두 아내가 있는데 한나와 분인나가 있습니다. 분인나는 잘 돼가고 자식도 잘 낳았는데 한나는 자식이 없잖아요. 분인나는 한나의 대적이 되어서 그렇게 괴롭게 했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하나님께 더 매달리게 만들었고 나중에 사무엘이라는 아들을 받게 만들고 그녀 인생이 얼마나 빛나게 됐잖아요. 주님을 사랑하고 주님 뜻 가운데 걸어가는 사람은 모든 상황이 함께 어우러져서 주님의 선을 이루고 그 사람을 영광스럽게 하는 데 기여한다는 말씀이 맞다 그 말입니다. 그러니까 이 성경 전체에 진리 가운데 걸어갔다는 사람의 삶을 요약하면 다 8장 28절인 거예요. 왜 이런 일이 가능하냐 하면은 배후에 전지전능하신 분, 지능이 무한하신 분이 배후에 계셔서 그런 겁니다. 존 번년이 전도하는 것을 전도하다가 결국은 감옥에 갇히게 됩니다. 전도 안 하면 끄집어내 주겠다 하는데 끝까지 나는 나가면 전도하겠다고 하니까 10년 이상을 감옥에 묶어뒀잖아요. 그런데 거기에서 천록전기라는 책이 나오게 됐습니다. 성경 다음으로 가장 많이 읽히는 책이 됐습니다. 그 시간 돌이켜보면은 하나님의 진리 가운데 살기를 고집했던 존 번년은 감옥에 있었던 것이 그것이 사실은 그 사람 인생에서 정말 중요한 요소였고 그 때문에 천록전기라는 책이 나오게 되고 가장 영향력을 미칠 수 있게 되고 그가 받을 상이 얼마나 크겠습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 뜻 가운데 있는 사람에게는 이러저러한 일이 막 벌어지는데 그것에 대해서 성급하게 판단하면 안 되는 겁니다. 왜? 시간 지나 봐야 되는 거예요. 요셉의 인생을 봤을 때 이집트에 팔려갈 때 그것만 생각하면 불행인 것처럼 보이잖아요. 이집트에 내려가서 보디발 집에서 종로로 타면서 고생할 때 사람 봤을 때는 참 불쌍해 보일 수도 있는데 억울한 누명 쓰고 진리 가운데 살라고 하는 그것 때문에 감옥에 갇혔을 때 불행해 보였지만은 사실은 아니었습니다. 하나님의 뜻은 이루어지고 있었던 겁니다. 그래서 악인의 형통을 부러워하지 말고 진리 가운데 사는 것이 필요한 겁니다. 그래서 조각가가 훌륭한 조각을 만들어내기 위해서 이제 조각할 때 시간이 오래 걸리는 게 뭡니까? 훌륭한 작품이 된다는 증거가 되는 거예요. 이 말씀이 하나님께로부터 내려왔을 때 이 말씀을 하나님께서 보증해 주시는 겁니다. 그리고 여기에 모든 것 속에 뭐가 포함되는지 봅시다. 35절에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리요? 환난이나 곤고나 핍박이나 기근이나 적신이나 위험이나 가리랴. 내가 진리 가운데 살아가는 것 때문에 환난도 받고 곤란하고 괴로운 일도 있고 질병도 생기고 핍박도 받고 기근도 있고 먹을 것도 없고 입을 것도 없고 심지어 가리랴
죽을 수도 있다 그 말입니다. 그렇지만은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하나님은 이 말씀을 실행할 수 있는 능력이 있습니다. 그래서 인생은 두고 봐야 되는 거예요. 세옹지 말하는 거 아시죠? 중국의 변방의 한 노인이 말 한 마리를 키웠는데 그만 그 말이 집 나가버린 거예요. 그래서 동네 사람들이 아이고 참 안 됐네요. 노인이 말합니다. 좀 두고 봐야죠. 아, 얼마 후에 친구 사귀어가지고 친구를 데려왔네 말이. 동네 사람들이 말합니다. 아이고 잘 됐네요. 두고 봐야죠. 아니, 말이 있으니까 말이 이제 여러 마리 데려왔으니까 아들이 말 타고 다니다가 떨어져서 다리가 부러져 버렸네요. 동네 사람들이 말합니다. 아이고 안 됐네요. 두고 봐야죠. 두고 봐야죠. 나중에 전쟁이 났습니다. 동네 젊은이들이 다 전쟁터에 나가야 되는데 발이 부러져서 나갈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동네 애들은 동네 청년들은 다 죽게 됐는데 그 아들은 살게 됐다 그 말입니다. 세옹지마다 인생은 두고 봐야 되는 겁니다. 그 책에 보면 이런 게 나옵니다. 미국의 대통령 루즈벨트 대통령이 시력이 나빠서 항상 안경 주머니를 두 개 갖고 다니는 겁니다. 강철로 된 거, 무거운 거. 그런데 그가 연설하다가 총을 맞았는데 총이 하필이면은 안경 집에 맞아서 그 사람이 살았잖아요. 그래서 눈이 나쁜 것이 그걸 항상 불행으로 생각했는데 안경집을 갖고 다니는 그 바람에 살았잖아요. 그 인생은 모를 일이라니까요. 전화위복의 경우가 많습니다. 인생에는 그런 얘기로 꽉 차 있습니다. 그래서 우찌무라 간주 얘기를 제가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일본의 그 대학자이면서 독실한 글이잖아요. 글을 읽어드리겠습니다. 모두 다 좋다. 다른 사람은 모르지만 신자에게, 믿는 사람에게, 적어도 나 한 사람에겐 지난 날 있었던 일들은 모두 다 있을 필요가 있어서 있었던 일이다. 자, 그리스도인 되고 난 다음에 슬픔도 기쁨도 질병도 건강도 손실도 이득도 실패도 성공도 적도 동지도 죽음도 삶도 내 몸에 임한 일은 모두 다 임할 필요가 있었던 일이다. 그 중에 어느 하나 빠져도 오늘의 나는 있을 수 없었을 것이다. 하나님의 인도를 받은 내 생애는 전부 그분의 계획대로 마련된 생애였다. 진실로 바울이 말한 것처럼 모든 일은 하나님의 뜻으로 부르심을 받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을 위해서 유익하게 작용한다는 것을 우리는 알았다. 그러므로 뉘우칠 아무것도 없다. 슬퍼할 아무것도 없다. 누구도 원망할 필요는 없다. 나에게 많은 슬픔을 안겨주는 사람도 나에겐 필요했던 것이다. 병석에서 지낸 많은 시일도 네겐 필요했던 것이다. 내 곁을 떠나간 제자, 나를 배반한 친구, 그들도 나에겐 필요한 것이었다. 나에게 베푸신 하나님의 은혜를 총결산하고 나는 나의 생애의 종말에 가서 말할 것이다. 만사, 만물, 어느 것 하나 좋지 않은 것이 없다라고. 인생에서 다 필요한 것이었다. 중국에 그 니엔챙이라는 여자 한 분이 중국 모택동 문화혁명 당시에 그게 저 외국인 회사에 근무했다는 이유 하나 때문에 그냥 감옥에 잡혀 들어간 거예요. 독방에 갇힌 겁니다. 문화혁명 당시에 정말 많이 처형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 여자는 독방에 갇혀서 이거 자기가 들어온 이유를 모르는 거예요. 아무리 생각해도 죄가 생각이 나는 게 없는 겁니다. 너무 우울했습니다. 친구는 아무도 없고 독방에 갇혀서. 근데 어느 날 거미 한 마리가 이렇게 들어오는 거예요. 들어와서 거미줄을 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친구가 없으니까 거미만 쳐다보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이 여자분이 이제 가만히 있으면 생각을 해보는 겁니다. 거미 공제에서 거미줄이 촥 나와서 거미줄을 치는데 너무 신기하잖아요. 그래서 생각을 했습니다. 저 거미가 저절로 생긴 것일까? 저걸 만드신 분이 계실까?
그래서 시간이 많으니까 곰이 그걸 고민밖에 없으니까 고민을 생각하는 거예요. 그래서 결론 내리기를 아무리 봐도 저거는 분명히 만든 신문이 있다 이렇게 결론을 나더랍니다. 그리고 거미 하나만 있으니까 그 하나만 보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너무 많은 거 보지 말고 하나만 딱 봐도 자꾸 생각하면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결론 내리기를 저거는 틀림없이 창조주가 있다. 이 거미 줄 칠 때 세로 줄이 있고 가로 줄이 있지 않습니까? 거미가 어느 줄로 다니는 줄 아시죠? 세로 줄로. 가로 줄에는 끈끈이가 붙어 있는데 세로 줄에는 안 붙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거미는 다닐 때 세로 줄로만 다니는 거예요. 그런데 한 꽁무니에서 한쪽에는 끈끈이가 붙어 있는 게 나오고 한쪽에는 없는 게 나오는 것도 신기하잖아요. 어쨌든 간에 이제 그렇게 생각하면서 거미를 분명히 만드신 창조주가 있다는 걸 생각하는 거예요. 그러면 또 생각을 해보니까 그럼 거미를 만들었으면은 거미하고 비슷한 거 벌도 있고 많잖아요. 보니까 곤충들을 만드신 분이 계시다고 결론이 나는 겁니다. 그러면 곤충을 잡아먹는 새들도 통일하게 만드신 분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러다가 결국은 생각하기를 틀림없이 창조주가 계시다 결론 나는 겁니다. 그래서 계속 기도하는 겁니다. 거미를 만드신 창조주 하나님 나 너무 억울합니다. 내가 이 감옥에서 나가기만 하면은 거미를 만드신 분을 찾겠다고. 그래서 결국은 성경을 알고 이제 그래서 결국 예수 믿게 되잖아요. 그래서 그 니엔치엔 그 여자분도 억울하게 감옥에 갇혔지만은 그것이 자기에게 화가 된 것이 아니라 오히려 복이 되는 겁니다. 그렇잖아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룬다. 이게 성경을 보면은 이게 정말 맞습니다. 아담이 하나님 편에 서 있을 때는 모든 것이 아담에게 유리하게 작용했는데 아담이 하나님 말씀을 등지니까 동물들도 기질을 다 바꿔버리고 극대적으로 바뀌게 되잖아요. 이스라엘이 하나님 말씀을 순종할 때는 주변의 모든 상황이 다 선으로 작용했는데 불순종할 때 하니까 전부 다 대적으로 바뀌잖아요.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어떤 한 목사님이 있었는데 그 교인에게 트집 잡고 항상 문제 일으키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교인 때문에 아주 이 교회 식구들 전체가 막 아주 너무나도 성가수고 힘이 드는 거예요. 그래 조금만 실수할 때마다 막 그걸 아주 물고 늘어지고 그렇게 괴롭힘을 많이 당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사람이 120km 멀리 이제 이사가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목사님에게 말합니다. 아이고, 제가 멀리 이사가니까 너무 속이 후련하고 좋으시겠어요? 하니까 목사님이 무슨 소리 하세요? 저는 당신이 멀리 이사가서 너무나도 그 안타깝고 안 좋다는 거예요. 왜 그러냐 하니까 당신은 우리 교회에서 훌륭한 개 역할을 했는데 우리 양떼가 막 담을 넘어가려고 할 때마다 하도 지서대서 이 식구들이 아주 참 항상 조심하고 이렇게 살게 됐는데 당신이 멀리 가버리니까 우리 교회에 충실한 개가 없어지니까 너무나도 아쉽다고. 그러니까 약간 비꼬는 말도 되고 그래 되잖아요. 우리 교회에 대해서 안 좋게 얘기하는 사람들도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것이 돌이켜보면은 오히려 선일 수도 있는 겁니다. 우리 교회가 이렇게 좀 깨끗하게 보존이 되고 지금까지 복음 중심으로 살게 되고 하는 그것도 우리를 반대하는 세력을 돕기 때문에 성경에서 말씀하기를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개인도 주님 뜻 가운데 살아가면은 모든 것이 합력의 선 이루는 것처럼 교회도 하나님 말씀 붙잡고 복음 가운데 진리 가운데 살아가면은 그것이 어우러져서 선을 이루는 거예요. 한쪽에는 안 좋은 게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한쪽에는 또 좋은 점도 많이 있는 겁니다. 주님 뜻이 분명히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건 하나님께로부터 내려온 소식입니다. 내가 진리 가운데 있기만 하면은 내가 말씀 가운데 거하기만 하면은 지금은 이해가 안 되지만은 틀림없이 선을 이룰 것이다.
믿을 수 있잖아요. 히브리서 13장 보시겠습니다. 히브리서 13장 5절입니다. 돈을 사랑치 말고 있는 바를 족한 줄로 알라. 그가 친히 말씀하시기를 내가 과연 너희를 버리지 아니하고 과연 너희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하셨느니라. 그러므로 우리가 담대히 가로되 주는 나를 돕는 자신이 내가 무서워 아니하겠노라. 사람이 내게 어찌하리요 하노라. 그건 주님께로부터 직접 온 소식입니다. 제발 돈을 사랑치 말고 주님을 사랑하고 돈을 사랑치 말고. 돈 때문에 돈 사람도 많은데 이게 돈. 미국에서 어떤 사람이 돈이 아주 엄청 많았습니다. 한 45억 정도 재산 되는데, 그리고 그 사람이 이제 동사에서 얼어 죽었습니다. 얼어 죽었는데 그 사람 침대 밑에 보니까 1억 8천만 원 정도에 해당되는 현금이 꽉 깔려 있는 거예요. 그런데 불을 안 떼는 겁니다. 추운 겨울에도. 그래서 불을 너무 안 떼고 살다가 너무 추운 날 동사에 죽었거든요. 돈 그렇게 많이 모아놨고. 모으기만 하고 쓸 줄 모르는 사람인 거예요. 이 세상엔 돈 때문에 망하는 사람도 많습니다. 돈을 사랑치 말고 있는 바를 족한 줄로 알라. 그러면서 하나님께로부터 직접 온 소식이 있습니다. 너희들이 구원 받았냐? 구원 받았으면은 내가 과연 너희를 버리지 아니하고 과연 너희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내가 너희를 떠나지 않겠다고 말씀하시고 버리지 않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담대히 가로되 주는 나를 돕는 자신이 내가 무서워 아니하겠노라. 사람이 내게 어찌하리요 하노라. 에벤에셀 여기까지 도우셨다. 주님 지금까지 도우셨고 앞으로도 도우십니다. 너희에게는 머리털까지 다 세신 바 되셨다. 그래서 제가 한번 이게 찾아보니까 인간 수명을 70살로 계산할 때 소변을 보는 것이 38,300리터를 70세로 계산하면은 그 정도 보고, 심장은 27억 번을 뛰고, 먹는 평생 70년 동안 먹는 음식을 계산해 보니까 한 50톤을 먹고, 눈을 깜빡깜빡 하는데 이걸 3억 3,300만 정도 깜빡거린답니다. 평생에. 물을 마시는 것이 44만 9,200리터를 마시고, 머리카락은 다 이으면은 563km 정도. 손톱은 한쪽, 한 손가락이 자라는 것이 3.7m 정도. 깎아서요, 평생. 심장에서 피를 보내는데 3억 3,100만 리터를 보낸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 머리털까지도 다 세신다고 말씀하셨는데 이것이 하나님께로부터 온 소식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나를 돕는 자로 계시니까 우리 생을 살아가는 가운데 흉한 소식도 올 수 있잖아요. 성경에서 봅시다. 시편 112편입니다. 112편 7절입니다. 112편 7절. 그는 흉한 소식을 두려워 아니하며 여호와를 의뢰하고 그 마음을 굳게 정하였도다. 인생을 살아가는 가운데 흉한 소식이 올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은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여호와를 의뢰하고 그 마음을 굳게 정하였도다. 진리 가운데 살아가는 사람은 성경에서 말씀하기를 흉한 소식이 올지라도 4절에 말한 대로 정직한 자에게는 흑암 중에 빛이 일어나나니 그는 어질고 자비하고 의로운 자로다.
참새 한 마리도 허락 없이 안 떨어지기 때문에 모든 것이 함적해 선을 이루고 감당할 이상의 시험이 없고, 그리고 하나님이 모든 것의 주인으로 계시고 주권자로 계시기 때문에 그는, 성도는 흉한 소식을 두려워하지 않는다. 그리고 생을 살아가면서 우리가 정말 가끔 기쁜 소식을 듣잖아요. 성경서 봅시다. 데살로니가전서 3장 6절을 봅시다. 데살로니가전서 3장 6절을 6절 지금은 디모데가 너희에게로부터 와서 너희 믿음과 사랑의 기쁜 소식을 우리에게 전하고, 또 너희가 항상 우리를 잘 생각하여 우리가 너희를 간절히 보고자 함같이 너희도 우리를 간절히 보고자 한다고 하니, 이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모든 궁핍과 환난 가운데서 너희 믿음으로 말미암아 너희에게 위로를 받았으노라. 그러므로 너희가 주 안에서 굳게 선즉 우리가 이제는 살리라. 디모데가 너희에게로부터 와서 너희 믿음과 사랑의 기쁜 소식을 우리에게 전했다. 크리스천들에게 용기 주는 소식이 있습니다. 아, 울릉도 교회가 잘 되고 있대요. 좋은 소식이잖아요. 해외 교회 어디가 전도가 잘 되고 있대요. 어느 지역에서 구원을 많이 받았대요. 어느 집안에 누가 구원을 받았대요. 한 사람이 구원 받았는데 너무나도 많이 바뀌었대요. 이게 얼마나 좋은 소식입니까? 그런데 우리에게 정말 좋은 소식이 있습니다. 그게 바로 뭐냐면은 모임에 주님이 오신다는 소식입니다. 성경 그 사도행전 28장 15절에 디모데에게 바울 사도가 로마에 온다는 소식을 듣고 많은 형제들이 왔습니다. 바울 사도가 온다. 좋은 소식이잖아요. 우리 만일요, 우리 구역 모임 할 때 바울 사도가 온다 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막 다 참여하겠죠. 그런데 구역 모임 할 때 누가 오십니까? 누가 오세요? 주님이 오시는데 참여 안 한다니까요. 동계수련회 할 때, 우리 이번에 동계수련회 할 때 주님이 오신다, 베드로가 오신다 하면 여기 어떻게 생각하세요? 서울교회 식구들 몽땅 참석하겠죠, 그죠? 그런데 베드로 사도가 오는 게 아니라 주님이 오십니다. 주님이. 맞죠? 네, 틀림없이 주님 오시는 거예요. 주님께로부터 우리는 소식을 듣고 있습니다. 자, 성경서 봅시다. 여기에 저 요한일서 한번 찾아봅니다. 요한일서 한번 봅시다. 1장 5절. 1장 5절. 우리가 저에게서 듣고 너희에게 전하는 소식이 것이니 곧 하나님은 빛이시라. 그에게는 어둠이 조금도 없으시니라. 사도들이 직접 받은 소식이 있는데 하나님은 빛이시다는 소식입니다. 그에게는 어둠이 조금도 없으시니라. 그래서 하나님이 복이신데 하나님 앞에 복받는 길은, 하나님은 빛이시기 때문에 어둠에서 구별되는 사람, 죄에서 구별되는 사람은 하나님이 복이시기 때문에 복받는 길이 뭐냐? 죄에서 구별되는 길이다. 그 소식을 들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또 무슨 소식 들었냐면은 요한일서 3장 11절 봅시다. 우리가 서로 사랑할 지니는 너희가 처음부터 들은 소식이라. 우리가 서로 사랑할 지니 이는 너희가 처음부터 들은 소식이라. 주님께서 성도들에게 너희는 서로 사랑하라, 그 소식을 주님께로부터 직접 들은 겁니다. 그런데 또 주님이 곧 오신다는 소식이 있지 않습니까?
주님이 공중에 재림하신다는 소식을 우리는 듣고 있습니다. 그리고 주님이 재림하실 때, 공중이 재림하실 때 우리에게 엄청난 은혜를 가져온다는 걸 우리가 듣고 있습니다. 자, 너희들 이제 조금만 기다리면 내가 오는데 너희들은 잠시 후에 부활의 몸을 입게 될 것이다. 너희들은 영원한 기쁨의 세계 속에 들어가게 될 것이다. 지금은 너희들이 궁금한 것이 많이 있지만은 주님 오시는 그날 주님이 나를 아신 것처럼 너희들도 온전히 알게 될 것이다. 너희들이 지금은 눈물을 많이 흘리고 있지만은 내가 오는 그날 너희 눈물을 다 씻겨줄 거다. 그 소식을 듣고 있잖아요. 이 세상에서 주 안에 살아가는 사람들에게 내가 너희들에게 상을 줄 거라는 그 소식을 듣고 있습니다. 그리고 주 안에 생한 것은 저 천국까지 간다는 소식을 우리는 듣고 있는 거예요. 너희들은 잠시 후에 천국에 들어간다는 소식을 듣고 있는 겁니다. 너희들은 영원한 축복을 받은 사람이라는 소식도 듣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리스도인의 심판대가 있지만은 심판대 앞에 설 때 부끄럽게 안 되는 길도 있다는 소식이잖아요. 우리가 주 안에 거하고 구원받은 무리 가운데 거하다가 주님 만나면은 부끄럽게 안 된다는 소식이 하늘로부터 오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이 귀한 복음을 너희가 깨달은 복음을 다른 사람에게 전하라는 그 소식을 우리가 듣고 있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께로부터 소식을 듣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이 좋은 소식을 전하라는 명령을 받고 있는 겁니다. 한 군데만 더 보시겠습니다. 이사야 52장 52장 7절 좋은 소식을 가져오며 평화를 공포하며 복된 좋은 소식을 가져오며 구원을 공포하며 시온을 향하여 이르기를 내 하나님이 통치하신다 하는 자의 산을 넘는 발이 어찌 그리 아름다운고. 이 세상의 발 중에서 정말 아름다운 발은 좋은 소식을 가져오는 발입니다. 복음 전하는 발, 이 발은 정말 아름다운 발입니다. 그리고 이제 며칠 후에 아주 좋은 소식이, 무슨 소식입니까? 동계소련회가 있다는 아주 좋은 소식이 있습니다. 어떻게 해야 될까요? 동계소련회 참석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겁니까? 꼭 참석해야 되는 겁니까? 참석을 해야 됩니다. 왜냐하면은 새해를 시작할 때 동계소련회에 참여한 사람과 그렇지 않은 사람 한 해가 달라지는 거예요. 새해 말씀을 듣고 한 해를 결심을 굳히고 신앙생활하는 사람이 가져오게 될 결실과 하나님께 영광 돌릴 것과 그리고 동계수련회에 빠져서 참여하지 않으면서 한 해를 임하는 사람의 삶이 똑같겠냐 그 말입니다. 달라요. 우리가 결심을 굳히고 이제 새해에는 정말 주님 앞에서 신앙 생활을 잘해야 되겠다는 그런 각오를 가지고 한 해를 임하는 것이 필요할 겁니다. 그래서 신앙이 좀 시원치 않은 사람들도 다 참여해서 좀 이제 올해는 신앙 생활 잘하다가 좀 주님 만나자 마음 가지고 꼭 자극을 저것을 참석합시다. 예.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자비로우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저희들을 주의 보배로운 피로 구원해 주시고 진리 가운데 살 수 있는 힘을 주시고 또 도와주시는 것을 감사합니다. 주님 앞에 부족한 것이 너무나도 많이 있지만은 항상 구원받은 이유 하나 때문에 저희들을 사랑해 주시고 또 도와주시는 것을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머자나 주님 앞에서는 그날 칭찬을 받을 수 있도록 우리의 삶을 다스려 주시고 한 해를 마감하는 시점에서 우리를 반성하며
새로운 마음가짐으로 행할 수 있도록 더욱 도와주옵소서. 동계수련회 준비하는 모든 손길에도 함께해 주시고 이번 동계수련회를 통해서 주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더욱 알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그리고 주님을 기쁘게 하는 삶을 살도록 결심하는 귀한 계기가 될 수 있도록 역사해 주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예.